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공인 리셀러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 지원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솔리드웍스 탑10 기능 파트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현업 설계자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현재 23년 2월 기준으로 솔리드웍스는 23버전 SP, 즉 서비스 팩 1버전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팩 1버전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화된 버전인 솔리드웍스 2022의 서비스 팩 5.0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지원 탭 그리고 다운로드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 지원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능의 큰 주제는 바로 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파트 기능들은 솔리드웍스 2022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오니 이에 대한 버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윈도우 7 보안 업데이트 종료에 따라 안정화된 릴리즈에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OS와 호환되는 솔리드웍스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olidworks.com 홈페이지 하단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탑10 기능 중 첫 번째, 다른 요소 선택, 다른 말로는 안쪽 부품 선택하기 기능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델 요소의 내부 또는 면의 요소를 숨겨 안쪽 면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쪽 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바깥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잠시 멈추면 브레드크럼이 활성화됩니다. 브레드크럼 안에 여러 기능 중 다른 요소 선택하기를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다음과 같이 바뀌고 우클릭하여 바깥면을 숨길 수 있습니다. 안쪽 면을 선택할 수 있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인터 아래에 있는 면, 모서리, 하이 어셈블리 같은 스케치 요소들이 상자에 발견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요소의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그 요소가 그래픽 영역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모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 선택하기의 두 번째는 부품의 일부 면이 투명한 경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바깥 면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트의 일부 면이 투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선택하면 노란색 화살표와 같이 안쪽 면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바깥 면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단순한 클릭으로는 선택되지 않으며 방금 말씀드린 Shift 키와 함께 클릭해야 우측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바깥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기본 클릭으로 바깥 부품에 대한 면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옵션의 선택 카테고리에서 안쪽 부품 선택 허용 기능을 오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이 기능이 오프되어 있으면 안쪽 부품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와 마우스 클릭을 통해 안쪽 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솔리드웍스 탑10 기능에서의 두 번째 유용 기능인 인스턴트 3D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프로파일 또는 스케치를 선택하여 피처를 만들고 만들어진 피처의 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파트 상태에서 인스턴트 3D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스케치를 선택했을 때 위와 같이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트 작업 상황에 스케치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그곳의 수직으로 다음과 같은 화살표가 생성이 됩니다. 수직 화살표를 위로 드래그하게 되면 간이 줄자가 생성되며 그의 치수를 맞춰 돌출 피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3D 기능의 두 번째로 생성된 모델의 스케치뿐만 아니라 면을 클릭하여 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작성된 상태에서 면을 클릭한 후에도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피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또한 간이 줄자가 같이 실행되어 정확한 치수값을 마우스 커서 드래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탑10 기능의 세 번째, 설정이라고 표현되는 Configuration Manager입니다. 이 기능은
하나의 파트 파일에 여러 유형의 모델을 설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스피커와 같이 하나의 파트에 여러 가지 피처를 한 번에 작업하고 각각의 유형으로 설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 100시, 200시, 300시 등을 만들어 놓고 각 유형에서 원하는 피처만 활성화하여 각 그림과 같이 다양한 스피커 모델을 만들어 한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파일로 관리하는 것의 장점은 어셈블리 도면 그리고 해석에서 또한 각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적인 장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기능 중 네 번째 숏컷, 즉 바로가기 바입니다. 이 기능은 각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쉽고 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도 매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옵션, 솔리드웍스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 옆에 아래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 두 번째 바로가기 바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대상에 원하는 기능을 검색하고 그 기능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인 스케치, 파트,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키보드 S키로 바로가기 도구 모음을 마우스 커서 옆에 불러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윈도우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키보드 S키로 바로가기 바 도구 모음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용 기능인 뷰 저장 및 회전입니다. 방향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향 도구는 화면 내에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불러올 수 있는데요. 팝업된 방향 도구에서 두 번째 아이콘인 새 뷰, 요거를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명명도가 팝업이 됩니다. 명명도 안에 뷰 이름을 입력하여 현재 사용자 뷰 화면을 새로운 명명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명명도는 도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계속해서 화면을 움직일 필요 없이 원하는 뷰가 있다면 뷰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른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잠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